에미틀, ready, go. Robot, quiet, faster, queen, panda, hen, pig, rabbit, ring, Right. Phil, turn. Ready, go. Umbrella. No. 밑에. No. On. Under. Right. This is one. Under. Tiger. Lion. Tiger. Tent. Hangy. T-t-t-t-t. Top. Top. S-s-s-s. S-s-s-s. S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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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s-s. Socks. 바다. 씨. 씨. Bell. 씨. Sun. Okay. Amy, turn. Umbrella. Up. Down. No. Under. Under. Tiger. Ten.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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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eep. Sleep. S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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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See. Something. Sun. Okay. Nose.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드디어 마지막 단어입니다. 마지막 단어. 자, where's that sound? Z.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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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bra. 자, 따라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Zebra. Zebra. 다시 천천히 지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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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bra. okay 지브라 지지지지 Human. zero Zero. zero 소미. 자 이렇게 밖으로 끊은 소리가 나야 됩니다. Zero, zero, Zero. Kelly. zero, Kelly. Jelly. zero, Jelly. zero. No, zero, Yellow. zero. Candy. No. 자, 벨 한번 해보세요. Zero. Zero. Yellow. Amy, zero. Yellow. Bell, zero. 차라리 zero 하세요. Zero. Jello 하지 말고, zero. Yellow.
혀가 천장에 닿으면 안 됩니다. 다시. 동물들이 많은 곳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동물원. 동물원은 zoo. 시작. zoo. 시작. zoo. 쭈쭈. 비슷해요. zoo. 주가 뭐죠? 동물원. 자, Amy, first. You. Bell. You. 어, Bell. You. Amy. You. 아, 장난치지 말고. You. Amy는 컴퓨터 앞으로 몸좀 당기세요. 잘안 듣겨? 오케이. 자, What alphabet is this? Week. Y. Why? What alphabet is this? Y. Y는 잘 들으세요. Y는 어렵습니다. 선생님 발음 잘 보세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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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자, 따라하세요. 시작.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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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어, 누가 잘 따라나 보자. Ready, go.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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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yellow. yellow. Okay.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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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요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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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오케이. 이건 쉽죠? What alphabet is thi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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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시작.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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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병. V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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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y turn. Vase. Bell. Vase. Okay.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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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olin. Violin.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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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olin. V, V, violin. Okay. One more tim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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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t. Vat. Okay. 자, W 사운드도 어렵습니다. 따라하세요. 선생님이 보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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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 와, 에이미 똑바로 앉고. Okay, thank you.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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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 One more time.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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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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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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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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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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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 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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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me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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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이잖아요, 수박. 수박을 수박이 뭐라고요? Watermelon. Water. Watermelon. Ready, go. Water. Water. Watermelon. 하면 수박이에요. 수박이 뭐라고요? Watermelon.
watermelon. 오케이? 자, 요것만 합시다. 박스. box, six. 오케이, thank you. 자, 엄마 다 불러보세요. 엄마, 엄마 좀 앉으라고 해주세요. 자, 엄마 앉으라고 해주세요. 엄마 앉으라고 해주세요. 네,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엄마들 다 앉으세요. 지금,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저기, 제가, 지금, 주변에 좀 문제가 있어서요. 뭐큰 문제는 아니고, 예, 큰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수업상에, 예,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내일부터 수업을 잘하면 못할 수도 있거든요. 좀 갑작스럽게 뭔가 좀 정해진 일이 있어가지고, 내일부터 수업을 못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일부터 수업, 내일은 일단은 못할 것 같아요. 9시 넘어서는. 내일은 일단은, 패스하고, 수요일부터,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내일 공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소윤이가 6시 말고 좀 수업을 많이 당길 수는 있나요? 몇한 시쯤이요? 3시나 4시 정도? 3시 반이나 많이 당길 수도 있나요? 3시에 마치죠. 소윤이 그거 반가워 안 해? 어? 유치원 소윤이? 반가워 안 하세요, 형? 피아노, 그 바이올린 하면 은솔이랑 똑같이 맞히지. 아, 근데 그럼 유치원 반가워 올 때까지 안 해? 네? 유치원 반가워 올 때까지 안 해, 자기? 아니,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하고 5월 달부터 바이올린. 아, 그 5월 달에 그 유치원 이거 반가워 안 하는구나. 아, 오케이. 그럼 3시에 맞히겠네. 3시에 잠깐만요. 맞히고. 일단은 제가 먼저 스케줄이 확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5월 10일부터 제가 대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거든요. 그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라서 제가 좀그 자유롭지가 못해요. 지금 업무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내일 모레부터 못할 수도 있는데 5월 10일까지 그 뒤로는 이제 제가 대구 가면 계속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변동 사항이 있다라는 거 일단 공지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단은 수업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내일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로 수업 변동 사항에 대해서 뭐 픽스가 되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기 둘다 지금 단어 인지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그 파니스 1은 굉장히 단어적으로는 이제 인식했는데 파니스 2로 가면 이제 이거를 지금이 그림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인식하고 그냥 막연히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제 파니스 2부터는 기역하고 아가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서 글자가 만들어지듯이 파니스 2부터는 이제 문자로 인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로 인식하는 과정은 애들이 7세는 좀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니스 2는 문자로 이제 인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애들이 처음으로 재밌어할 수도 있고 좀 지겨워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머님들께서 그 부분 일단 알아주셔야 돼요. 만약에 좀 힘들다 싶으면 파니스 2도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림으로 원처럼 먼저 인식을 시킨 다음에 문자로 인식을 시키는 방법을 보통 택하거든요. 아마 수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일단은 문자로 한번 인식시켜 보고, 안 되면, 너무 어려워하면, 글자로, 일단 그림으로 일단 인식시킨 다음에, 머릿속에 일단은 단어를 집어넣고, 그거를 문자로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아마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잘 따라왔고, 7세치고는 상당히 빠르게 다가왔어요. 인지 상태 보면, 솔직히 소윤이가 벨보다는 조금 더 빠른 것 같고, 벨은, 언어에 대한 인지 능력이 상당히 빨라요. 7세 중에서도.
아마 그 에이미는 에이미 참 에이미가 인지성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 에이미는 투로 가더라도 이제 문자로 인식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벨은 조금 어려워할 수가 있어. 벨은 보면 그 이해 쪽의 능력이 아직까지는 좀덜 성장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건 하여튼 수업을 해가면서 좀 진행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질문 있으시면 의견이나 질문이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게 스케줄 안 맞으시면 그냥 5월 되고 오셔서 수업하시는 건 어때요? 네, 일단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내일 이제 정해질 것 같아서요. 예. 상황이 되면 계속 할 거고, 수업은 일단 영어라고 하는 거는 중간에 끊기면 좀안 좋은 거니까, 상황이 되면 상황에 따라서 내일 저녁에 제가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뭐 궁금한 거 없으시고요? 수업 시간 좀 당겨주시기도 했나요? 아니요, 제가 대구 가게 되면 뭐 당길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 사이에 당겨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 네, 말씀이신 10일까지. 거죠? 10일까지 만약에 계속 한다라면 좀 당겨서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네, 대구 가게 되면 뭐 수업 당길 필요는 없고요. 네, 우리 딸내미인데 최우선적으로 시간 잡아야지. 네,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없으시고요. 뭐 수업과 관련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엄마, 이거 바이올린 네, 그럼 자기야 전 나가겠습니다. 자기 나가래요. 네.